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하트 폐업 개막식 사회를 맡은 경남지부 사무국장 이수진입니다. 지금 승국선열과 먼저 가신 미술 선배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묵념 시작. 바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남지역 내일 소개는 지하트 경남지부 노지한 회장께서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내부 지역 내외빈 소개는 주식회사 지하트 공동대표 고하석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오늘 여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김해 지역에 영원하신 원로이시자 대선배이신 허항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곡산 이동신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 경남의 서양화의 대부 조경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해 국제비엔날의 집행위원장이신 장유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해 미술협회의 지부장이신 도명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축하해 주기 위해서 김해 수채화협회 김웅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 경남 지역의 작가님 중에 우리 저 전은아 선생님, 김나은 선생님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미술협회 사무차장이신 김정옥 선생님 어렵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저 고 대표님이 저 서울의 뭐 내빈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주식회사 우리 지하트는 주식회사 지하트가 있고 사단법인 지하트가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래서 저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지하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한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모든 그동안에 지하트가 선정하기까지 이 몇 년 동안의 수많은 경기를 직접 해서 운영하고 계신 고 니들 대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국제미술 포럼 박진우 총회장이 있는데 오늘 그 서울에서 개인계에 있어서 못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사단법인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광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하트는 18개 광역단체에 지혜가 있는데 구미 경북 대표로 오신 심옥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성을 위해 경기에서 오신 김옥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울산의 이규 지회장님 아마 좀 후에 오실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수석 부회장이신 최설량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또 울산에서 같이 애플 오셨죠? 같이 소개. 네, 총무님 오셨고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저쪽 뒤에 우리 김도영 선생님 김해 상대 안 되죠? 김도영 선생님도 참고로 김해에서 31-400마리 정도 키우면서 그림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는 제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동석 회장님 잠깐 일 나오세요. 우리 부산지혜의 강동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지혜, 지하 부산
재정을 맡고 있는 하나가 강동수입니다. 이번 경남 창립자를 갖다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이모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박정숙 고모님하고 그 외에 이사님들하고 몇 분 계시는데 일일이 좀 확인을 좀 그렇고 그래서 한꺼번에 좀 나와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들 예, 그냥 빨리 좀 나와주시게 이동건 이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필 부장님부터 인사 박경필 부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재환 경남지구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아,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늘 이럴 때 뒤에 또 소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김해 나무갤러리 이가빈 대표님 뒤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김해 비단임원 지도교수이신 우리 박우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오늘 좀 분위기에, 저희 그 지하트는 약 한 6년 정도부터 전부터 서울에서 몇몇 김해 작가들로 이루어져서 전시를 참여했는데, 2021년 사단법인 저 지하트의 도움으로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고에 그리고 2021년 그 울산에서 두 번의 그 방부대 안각화전과 그리고 2022년 부산 창립전에 금년상 갤러리에서 저희 경남 작가들이 12여 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드디어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창립전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순수한 미술 작품으로서 교류에 임하는 어떤 그런 교류전의 일환으로 이런 전시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한석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지하트 페어의 전시를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남 쪽에서 처음 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깐 그 지하트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하트는 SNS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년 동안 SNS로만 온라인 상태로만 이렇게 모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만 3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미술단체는 대체로 미술단체를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한다면 우리는 회원이 먼저 모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쪼개나가고 있는 중인데 쪼개나가고 조직하고 그래서 국내에 한 7,500명 외국에 한 16,000명 좀 특이한 현상이 우리는 국내 유일하게 외국의 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응감으로 인사동에 걸어다니는 사람 반은 지하 회원이다. 그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걸어도 다 어디 전시장에 가도 지하트. 지하트란 말이 글로벌 아트의 약자인데 이 지하트란 말이 이제 보편적으로 인사동에서는 통한 거기 이 단체가 이 정도까지 앞으로 성장해야 되기까지는 우리 주식회사 권희들 대표님의 헌신적인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지하트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술인들을 이용한 단체가 아니고 미술인들을 위한 단체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하트를 이렇게 한 게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해가지고 어디 미술 단체나 어디에 나가기 위해서 협회에 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의 선거나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냐?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인들을 이용하지 않고 미술을 이해한 그런 단체가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18개 광역단체에서 좀씩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부산 지회장님이 오시고 고문님도 오시고 부산의 회원들이 많이 오셨지만 부산의 회원들이 한 150명 이상 됩니다. 부산은 굉장히 그 아주 지금 체계적으로 잘 복잡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부산도 이번에 올해 별도로 사단법인 지하트 미술협회라고 해서 별도의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의해서 이런 이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고 그런 충분한 부산에 그러다 보면 이제 울산도 지금 그렇게 아트페어 두 번 하셨고 그 다음에 경남 그래서 우리가 부산의 회원들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서 우리가 부산의 백스코에서 내년 24년도에 지하트 대회를 정말 멋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한 결과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강동석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이 임원진들이 노력한 결과 백스코에서 가능하다 지하트 대회가 가능하겠다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다는 연락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 달에 한번 지하트 대회를 멋지게 우리 백스코 1전시장에서 그렇게 멋지게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서 서로 우리가 강동 회장님 박수 좀. 아마 이렇게 핫한 단체가 되고 있는 데는 우리 지하트는 좀 특이한 구조죠. 아직까지는 특이한 구조죠. 해집도 없고 회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집이 없는데 회원들은 계속 모아지고 있는 그 자발적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단톡방에 그냥 오프라인 모임 단톡방에 한 1150명 정도가 있는데 미협 선거 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미술인들이 이렇게 많이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지하트의 이런 단톡방인 겁니다. 늘 감사드리고 우리는 좀 더 큰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 아주 죄송한 게 경남 이래 지하트 페어 이 창립을 하는데 실제로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잘 제대로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원진들 회장님이와 임원진들이 이렇게 이런 성대한 이런 전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허원투 미술협회 고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지하트 협회라는 걸 그 아까 조금 전에 서울지부장님 말씀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니 글로벌 아트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단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회원을 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는 특히 이번에 김내에서 개최하고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전시장이 지금은 2 전시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1 전시장은 규모가 이거에 한 배 이상 되지요.
그리고 삼전 시장은 지금 다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 불가한데 학생 유치원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서 지금 전시는 불가합니다만 우리 김매도 이와 같은 전시장이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행사도 치를 수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오늘 지하트 회원님들의 이 전시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술협회 조경옥 자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희미미술협회의 도명일치 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미술협회 지부장 도민입니다. 오늘 지아트페어 202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이 또 김해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파격적인 구성으로 지아트페어라는 구성을 만들어서 전국 회원들이 이곳에 오신 것이 너무 보기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을 배울 때 관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선진국의 합류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는 그런 단체로 하고 있지만 언제나 미리 합류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지원하고 하는 것이 미술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박수칠 일이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더욱더 미술 재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미술이라는 장르가 경계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도 여러분들 신진 작가와 중진 작가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환영할 만한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멋진 작품 세계로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추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술이라는 것들은 서로 선배를 존중하고 또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부분에서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때는 같은 강도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같은 강한 금속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술인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서로가 모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기업체 여러분들이나 열렬히 해주시면 정말 멋진 작가들이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멋진 전설이 된 분들이 여기 지하대에서도 나오고 김해에서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창기 때부터 지하트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며 이번 전시에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주식회사 지하트 대표 고리들 대표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축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성함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아무튼 그 소녀시대가 지지지지 그 노래 부르기 전부터 지하트는 제 기억에 20년, 2004년 5년경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G가 들어가는 뭐 또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G가 글로벌을 의미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한 달에 뭐 20만 원도 못 벌 때였죠. 근데 김해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제 후원자니까 제가 여기 대략 한 거의 한 5억 정도 쓴 것 같은데 지하트에요. 약속을 6억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
1억 정도를 더 써야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건데, 그 힘들 때 이제 저한테 1-20만원씩 후원하시던 김해 그 어느 학교에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와 계세요. 그 힘든 시절에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민우 중위,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사병일 때 이제 중위였는데, 뒤에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한 넉백에서 1,000,000원 정도 저한테 후원하신 지금 김해에서 교사, 발명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창의력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그 인사말도 있지만, 어쨌든 좀 길어지는데요. 어쨌건 지금은 상황이, 우리가 미술인들이 서로서로 도우면서 한 1년만 더 버티면, 우리가 1년만 더 버티면, 지금 아무리 이렇게 불경기가 오고 이자도 올라가고 했지만은, 내년 백스코 그 부산, 거기서부터 한번, 지금 정말로 우리가 지하트가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기가 성인식인지 내년 백스코가 성인식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2004년에 언제 출발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지하트가 정말로 성인이 되는 해가 올해나 또는 내년이거든요. 정말 우리 지하트가, 아, 날개가 있었구나. 그, 날개를 키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고, 부산 백스코에서는 날개를 펴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 그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성 부산지의 기자님께서 축사를 읽겠습니다. 자, 이 지하트 부산 한화학 강동석인데요. 하여튼 이 지하트가 저희들은 작년에 창립하고 올해 이제 이 해지를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회가 1-2관을 빌려서 저희들이 시작하겠고, 그 전에 저희 회원수와에도 우리 고한석 박사님께서 부산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드릴 말씀 없고, 울산전이에요. 부산전, 그리고 경남 창립전, 우리 주식회사 지하트 대표이신 보이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후원해 주신 분들도 처음 봤거든요. 그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김해에 우리 지혜당님의 그 노지한 지혜당님은 저하고 친한 친동생처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학교도 같이 다닌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경남 지하트가 창립전을 잘 해놨다는 데서 굉장히 뿌듯하게 드리고, 우리 그룹을 해가지고 노지한 그 지혜당님과 우리 사무장님 그리고 그 경남 지혜 회원님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저희 부산과 경남이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경쟁 차원 아니면 서로 도와가면서 멋진 발전을 이루는데, 지하트의 발전을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작가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전시를 위해서 멋진 신앙송을 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울산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먼저 김옥희 대구지혜 회원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북효는 늘 푸르단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한대 나는 참새 한 마리 무게로도 휘청댄다.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몰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되어져서 난생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빛.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 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끝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티스라 몰산 부회장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즉흥에서 제가 또 좋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음악도 없고 준비된 건 없고요. 그냥 이 몸 한 번 받쳐서 하겠습니다.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합니다. 정작 마주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서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풀립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이 문북같이 깎다 갔는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만 있구나. 기차는 멀리 떠나고 강신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은 남긴 채 안 남아있네.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받은 이 선물은 당신 웃는 얼굴, 콧노래 한 자락이면 커다란 바다를 아는 듯한 선물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경남 지하트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네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네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